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카츄. 혜진이의 신이 피카츄! 오늘 혜진이가 포켓몬 카드샵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진이가 랜덤으로 포켓몬 카드도 뽑아보고 숨은 고수와 함께 카드 대결을 해볼건데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진이 피카츄와 함께 신나게 체험을 해볼까요? 고고고! 와! 짜잔! 친구들 여기 보면은 진이와 똑같은 엄청 거대한 피카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카드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와! 여기 보면은 따라큐? 오, 피카츄같이 생겼다. 따라큐도 있고 라이츄도 있고 진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신기한 게 여기 보면은 포켓몬이 두 명 있어서 한 팀을 이루나 봐요. 이브이랑 잠만보가 있는 것도 있고 레시나무랑 리자몽 이거 엄청 세겠다. 그런데 270이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애 너무 귀엽죠? 아돈! 야돈 미안합니다. 야돈이랑 고라파덕이랑 너무 귀엽다. 여기 있는 포켓몬이 전부 다 레어 포켓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진이도 레어 포켓몬 안 뽑아볼 수가 없겠죠? 저쪽으로 가시죠! 우와! 친구들 여기 보면 포켓몬 카드가 진짜 진짜 많아요. 세상에나! 포켓몬 카드 게임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한데 먼저 여기 있는 스타트 덱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카드 게임을 할 때 더 힘센 포켓몬을 가지고 싶다면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랜덤으로 힘센 아이를 뽑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카드들 중에서 진이가 오늘 뽑을 것은 바로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 얘가 25주년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나온 카드인데 오늘 진이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빼놔주셨대요. 이거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V스타 유니버스 카드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가지 중에서 진이는 V스타 유니버스를 먼저 열어볼 건데 카드를 보면은 랜덤으로 10장이 들어있는데 V, VMAX, V스타 중 한 장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오픈! 호박이, 오구기, 코타나, 데미지 점프, 마그마의 용소, 화강돌, 류, 앱솔, 찌리리공, 오리진 팔비아! 다음 두 번째! 파라세트, 루나톤, 동미러, 풀부기, 크림 늪, 루스 슬퍼, 히스리 윈디, 하늘의 봄인가, 레벨볼! 류맥스! 류맥스! 친구들 지금 두 번째 만에 완전 좋은 거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VMAX 카드 한 장, V 카드 네 장 그리고 보너스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카츄가 메인인 25주년 기념 카드를 열어볼 거예요. 과연 진이는 몇 장의 카드가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엥?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세 번째. 와! 피카츄 V! 완전 귀여워! 오! 여기에서만 나오는 피카츄래요, 얘가. 파도 타기 피카츄! 피카츄가 지금 손을 흔들면서 파도 타고 있어요. 귀여워. 오! 방금 나왔던 거 그 버전이네. 피카츄 V 위에다가 피카츄 맥스를 올릴 수 있겠죠? 와! 공중날개! 세상에나! 공중날개 피카츄 VMAX 나왔어요! 이제 박사의 연구만 나오면 아주 완벽합니다! 짜란! 우와! 진이가 뽑은 레어 카드를 정리해보면 피카츄 VMAX 카드 2장, 그리고 V 카드가 3장, 그리고 박사의 연구 서포트 카드 1장, 피카츄 일러스트 그림 2장을 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니까 포켓몬 트로피를 걸고 포켓몬 고수와 함께 카드 대결을 해볼 거예요. 소개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켓몬 포거스입니다. 자 오늘 사용할 카드를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사용할 카드는 피카츄 VMAX 덱입니다. 오 그렇다면 지니는 뿅! 뉴 VMAX 카드로
안 내면 진거가 이거 있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는 성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성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한 번 자신의 덱을 보고 번개 포켓몬 또는 드래곤타입 기본 포켓몬을 하나 내려놓을 수 있죠. 피카츄 V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피카츄 V에게 전기 에너지를 하나 붙여두도록 하고 차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뽑고 에너지 카드를 뮤 V에게 써주고요. 폴 아이템을 써서 이거를 버릴게요. 네. 그리고 제노세크트 V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섞어주시고요. 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한 번 더 폭풍 상면 효과를 사용할게요. 아니,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차례 한 번씩. 아, 너무 좋은 카드다. 메리프를 벤츠로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킥볼 카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볼 카드를 버리고 아르세우스 V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세우스 V에게 더블 토버 에너지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메리프를 벤치로 내리고 아르세우스 V를 배틀필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차지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네, 사용해서 데미지는 없지만 네. 덱을 보고 기본 거예요? 에너지를 3개까지 포켓몬 V에게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피카츄 지금 기본 에너지 몇 개를 가져간 거예요? 갑니다. 네. V맥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네. 더블 터보 에너지를 게노세크트 V에 올려준 다음에 퓨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장을 뽑고요. 보스에 지령하겠습니다. 메리프가 하겠습니다. 아, 네. 메리프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V의 벨트를 사용하고요. 테코노 버스터를 사용하고 두 장을 뽑고요. 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크로스 퓨전에 테코노 버스터. 테코노 버스터 사용하게 되면 210점의 데미지지만 더블 투 매너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점 돼서 총 네. 190점의 데미지가 메리프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7시의 메리프는 기절하게 되고 드래시로 가고 저는 한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아르세우스 V를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한 장 뽑고 자, 이번에 아르세우스 V를 아르세우스 V4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V를 피카츄 VMAX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네. 그럼 저 이번에도 한 번 더 폭풍 상면 효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메리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세우스 V4의 V4 파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덱을 보고 원하는 카드 무려 두 장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두 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리고 맨 처음부터 있던 메리플을 보송송으로 진화하고 서포터 카드 마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는 서로의 패를 모두 셔플을 하고 덱맨 밑으로 내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카드가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 안 됩니다. 아르세우스 V를 한 장 더 벤치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기 에너지를 아르세우스 V에게 붙여주고 바로 저는 스트레이트 도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0점의 데미지 를 뮤 VMAX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로 기본 에너지를 3개까지 제 아르세우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인데? 서포트 카밀레의 반짝임을 사용할게요. 네. 퓨전 에너지를 두 장 가지고 오고 한 장 한 장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파워 태블릿을 사용하겠습니다. 퓨전 포켓몬이 공격할 때 기술의 데미지 플러스 30점을 줄 수 있어요. 뉴 맥스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제가 네. 포켓몬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캐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보송송으로 하겠습니다. 제노세크트 V의 테크노 버스터. 안녕. 반가웠다. 보송소가. 저는 아이템 진화 향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카츄 VMAX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V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세스 V스타에게 브의 벨트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에너지 두 개 트래시하고 네.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세우스 V스타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노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210점의 데미지가 줘서 개념세트 V가 기절! 그리고 저는 트리니티 노바 효과로 덱을 보고 에너지를 3장까지 한 장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피카츄 V에게 붙여주고 포켓몬 V가 기절했기 때문에 프라이 2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랑 동점이에요! 네. 뮤
V맥스가 올라가고요. 퓨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을 내려놓겠습니다. 파이퍼볼을 사용할게요. 그렇다면 전 당연히 V맥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크로스 퓨전에서 테크노버스터를 사용하겠습니다. 250의 데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피카츄 V를 V맥스로 진화하고 아래에서 V스타로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V에게 에너지를 줘주고 이대로 하루 트리니티 노바 사용해서 기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V맥스는 기절하면 프라이드를 3장 주기 때문에 3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뮤로 가겠습니다. 저는 더블 터보 에너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화려하게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V맥스 붙여주고 더블 터보 에너지를 트래시하고 RS V스타가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카츄 V맥스가 앞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죽었어! 여기서 바로 피카츄 거다이 볼스테크를 사용해서 300의 데미지를 주고 뮤 V를 기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드 나무 한 장 가져오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카츄 트로피는 고수진에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뽑고 고수님과 함께 대결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카드를 제일 좋아하는지 댓글에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그럼 진이는 다음에도 신나는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